오늘은 팝바이스의 스파이시 치킨 버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샌드위치가 게시된 뒤 많은 손님들이 줄만 서 있다가 사 먹지 못한 그 샌드위치, 3주 만에 먹은 그 스파이시 치킨 버거 맛이 어떻던가요? 예, 보시는 대로 고기와 빵, 음식 세계에서도 미니멀리스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름이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긴 한데, 치킨은 맞는데 스파이시? 이 매운맛은 도대체 넣었다 만 건가요? 전혀 맵지도 않고 그냥 튀긴 닭이 급하게 갈 곳을 찾다 찌그러진 빵 안에 수줍게 들어간 맛이었습니다. 솔직히 가격이 너무 싸길래 뭐 하나 더 시킬까 해서 시켰던 빈 앤 라이스 그 사이드 디쉬가 이거야말로 바로 좋은 맛탱이었습니다. 맛도 훨씬 건강했고 감칠맛 있었고 왠지 고급 그 큐반 레스토랑트 그런 데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. 여러분, 팝바이스 스파이시 치킨 기대했던 만큼 그런 맛은 아니었던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. 비넬라이스 그거 드세요. 그건 정말 맛있었죠? 네. 어머, 이건 뭔가요? 이거는 빈 앤 라이스라고 사이드로 같이 시켰는데 오히려 치킨 샌드위치보다 이게 훨씬 맛있었던 걸로 전 기억이 남습니다. 혹시 그걸 먹고 목소리 이렇게 됐나요? 아, 그런가요? 아무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 듣지 말고 내 입맛에 맛있는 음식을 먹길 바래요. 스파이시 치킨 드시지 마시고 빈 앤 라이스 드세요. 이게 훨씬 맛있어요. 네, 빈 앤 라이스나 아니면 케이준 라이스를 추천합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